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예쁘고 깜찍한 난타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색상이 고상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조금 고상하면서 화려한, 귀엽고 깜찍한 난타복 만들어 봤습니다. 원단은 이렇게 망사 원단에 자수로 이렇게 짜여진 원단인데요. 보기 흔하지 않은 원단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단과 띠 종류입니다. 레이스 종류를 같이 엮어서 만든 레이스인데요. 이런 원단들은 보기 흔하지 않죠? 네. 여기 밑에다가 크리스탈 원단 하나 더 대서 랩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상의는 나시 형태로 이렇게 금정 계열의 톤이라 꽃을 밝은 꽃을 한 3개 붙였습니다. 자, 허리는 랩 스타일로 이렇게 묶도록 했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한 10cm 정도 허리 벨트가 주어졌고요. 자, 벨트 사이로 이랩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둘러서 입으면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누구나 입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네, 지금 찍찍이 뒷면도 찍찍이로, 뒷등도 찍찍이로 해서 사이즈를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어깨끈은 이렇게 조절끈으로 해서 사이즈 맞춰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판은 한글판을 넣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살려서 장군한타 한복을 개량으로 조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